네, 제가 머선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와이라노였죠. 제가 오늘 진행을 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추려봤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종목 상관 설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쌍용 CNE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시장이 지금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쌍용 CNE가 오늘 한5% 정도 크게 큰 폭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하락하는 시점에서 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 또 건자재 업종이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좀 최근에 이런 급격한 이러한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지금 건설, 건자재 섹터 같은 경우에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이제 1위 이제 시멘트 회사라고 할수 있는 쌍용 CN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출하량 회복과 더불어서 지난 4월에 이제 가격 인상을 한 이러한 그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한 이런 가격 인상 효과가 하반기에는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이제 시멘트사들은 지난 2분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겪었는데요. 2분기에 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좀 출하량이 줄어드는 그러한 좀 악재 요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원가단에서 거의 한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국제 이제 유연탄 가격도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원가 부담과 또 출하량 감소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착공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지난 한 2018년도부터 이제 분양 물량이 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분양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에 지금 도래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출하량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2분기에 이러한 화물연대 파업과 함께 또 쌍용 CNE의 업종 내 가장 큰 강점 요인이라고 할수 있는 순환자원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도 또 2분기에 상당히 지금 부진한 출하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성 이제 비용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상당히 크게 좀 낮아지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순환자원 대체율이 확대가 되면서 좀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지금 배당 수익률이 지금 7%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쌍용 CNE 하면 가장 큰 매력이 투자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배당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6% 이상 거의 한 7%대에 고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러한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투자가 크게 필요 없는 상황이고 풍부한 이러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쌍용 CNE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그러한 배당 성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근 2년 동안의 평균 배당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올해 예상 배당 DPS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지금 7%가 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4분기에 접어드는 상황인데 이러한 찬바람이 불어드는 시기에는 역시나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고배당 매력이 좀 부각이 될수 있다는 점. 또한 최근 같은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또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방어적 성격의 그러한 좀 고배당주로서의 또 매력이 부각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은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안 좋았던 영업 환경은 좀 바닥을 찍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와이라노 어떤 거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펌텍 코리아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상황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용기를
이제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이제 대표적인 회사로 이제 연우와 펌텍코리아 두 회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 즉 이제 화장품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다들 마스크를 이제 쓰고 다니게 되면서 이러한 색조 화장품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화장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침체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왔었는데요. 뭐 그렇지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완화된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정부에서는 이제 실외 마스크 이제 의무 착용도 지금 해제한 상황이고 이제 향후에는 이러한 실내 마스크 착용도 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그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러한 기저효과, 작년에 이제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다소 부진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방 산업인 화장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악화가 되면서 이런 화장품 업종 내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하는 그러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3% 정도 증가하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이러한 실적을 시장 상황 대비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좀 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고마진 그 카테고리 매출 비중이 좀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믹스 개선과 함께 실적이 좀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전방 산업의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러한 매출 확대에 따른 또 고정비 축소 효과 이와 함께 실적 개선 모멘텀이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나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거리두기 완화 및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펌텍코리아 매수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현재 가격을 보면은 장에 비해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15,800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알아볼까요? 네 우선 뭐 지금 오늘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좀 흐름을 좀 기록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이후부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사이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시장 전반적으로 급락한 것 대비해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 하락이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오늘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러한 또 종목군들 위주로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가가 하락한 게 없다라는 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오히려 또 좋은 또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오늘 한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5,5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2만 원 선. 지금 뭐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주가가 거의 3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15,000원 구간이니까 최근에 1년 동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50% 가까이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등 시에는 리바운딩이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목표 주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52주 신저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6월 말 저점 부근인 14,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에 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자, 오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자 이번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자, 음식 요주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펌텍코리아처럼 지금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러한 식품업,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내수주로서 이러한 경기 방어적인 또 성격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가 하락이 없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다른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로 이러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같이 오히려 하락할 시점이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분기에도 상영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0% 이상 급증하면서 27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내와 또 해외 시장에서 모두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나 수출 매출 비중이 약 한 70%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같이 1,400원을 넘어서는 이러한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상당히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그 라면 업계 1위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농심 같은 경우에도 가격 인상을 단행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스낵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러한 추가적인 가격 인상과 함께 매출과 외형과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는 또 밀양 신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수출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또 음식료 업종 내에서는 대표적인 이러한 원화 약세 수혜주로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매출과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알아볼까요? 네, 뭐 지금 주가가 약 한 2포인트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4만 원 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10만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 매수가로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 1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